어쨌든 남편분이 자녀의 아버지라고 그쵸. 생각하시잖아요. 네네. 지금 법률상으로는 네. 그냥, 그렇지 않아요. 그쵸. 그냥 네. 미혼모잖아요, 저는. 미혼모인 상태예요. 네네. 아, 여기도 사실은 여기 보내신 거 뭐야? 안 했나? 사실 남편분은 네. 양육권이 지금 없어요. 만약 지금 당장 네네. 이혼을 하시게 된다. 내일 아침에 나는 이 사실혼관계를 그만할 네네. 거야라고 했을 때 네. 오로지 자녀에 대한 권리는 네. 제가, 선생님만 갖고 있어요. 그래서 네. 유일한 친권자이자 유일한 양육권자가 되시는 건데 대신에 문제가 양육비를 못 받잖아요. 그쵸. 네. 네. 양육비를 못 받고 언젠가는 해야 될 재산 분할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것이고. 네. 아, 그래요? 아, 재산상의 친권이 거는 없나? 사실은 재산상은 사실 뭐 사실혼 관계도 그렇게 되는데 또 이것도 친권은 또 그러네. 사실혼 관계는 엄마한테가 엄마한테 있구나. 있구나. 미혼모가 되는구나. 가사도 직업이라고 하잖아요. 주부들도.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위자료 청구나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될 수가 예, 있는지. 그렇죠. 위자료나 재산 분할, 뭐 친권 양육권 이런 건다 문제는 되시거든요. 뭐 아주 많아야 3천 이 정도 선에서 인정이 되고요. 예, 재산 분할은 이제 별개인데 지금 재산은 어떤 게 있으세요? 부동산은 현재 제 이름으로 두 개, 와이프 이름으로 하나 이렇게 돼 네. 있죠. 그러면 내 명의 재산은 14억 3천. 저 대출 제외하면 상대방은 1억 3천. 그게 다제 돈이에요. 예, 상대방 명의로 돼 있는 거가, 그죠? 그러면은 혼인 기간 중에 내가 수입이 되게 많았던 거네요? 많았다기보다는 2년 정도. 와이프가 이제 육아에 집중할 수 있게 제가 많아졌어야 했죠. 헤어지신다고 했을 때 아이를 만약에 상대방이 키운다고 하면 좀 재산 분할은 해주긴 하셔야 되거든요. 그거는 당연하죠. 뭐 아기를 키워야 된다라고 하면은. 만약에 이게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면은, 네, 20% 이상 인정이 될 수도 있어요. 변호사 사무실 간대. 조금 서로 맨날 얘기하던 부분에서 감정이입하면서 그 얘기했던 것들이 우리가 감정 싸움 한다라고 뭐 이렇게 쉽게 갈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. 그지? 혼자서 그지, 그지. 아, 막 이혼하자 막 이랬다가도 그랬다가도 쉽게 갈수 있는 곳이 아닌데 그렇게 한번 가보니까 알고 있던 것들도 뭐 조금 더 다시 할게. 그냥 느낌이 다르더라. 아니, 처음에 가서 오빠가 뭐 궁금한 거를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야. 어떤 질문들을 했는데? 재산 같은 거 물어보시더라고. 나도 물어봤어, 재산. 그래갖고 나는 그뭐 지금 집 보증금 5천만 원내 이름으로 들어가 있고 뭐 남편 거 물어보대. 그 오빠 그 부동산 매물 산거 3, 4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. 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. 그냥 오빠 좀 물어봤다며. 그냥 얘기를 했지. 뭘? 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고. 똑같이 뭘 그래. 근데 아, 얘기를 얘기를 안 한다. 왜안 하지? 근데 요거 오마이갓. 얘기를 솔직하게 안 하시네? 아니 지금 상황인데도 솔직히 얘기 안 하면 서운해. 좀 그럴 것 같아. 아 근데 나 살면서 거짓말하면 안 되겠다. 거짓말하면 바로 티나는구나 남자는. 진짜 너무 거짓말하는 게 티난다. 재산을 지금 물어보네. 왜? 아니 또 다른 거뭐 아니 그게 물어보자고. 아니고 뭐 재산 뭐 왜? 아니, 내가 말한 게 맞나 해서. 아니, 그 변호사가 니한테 알려줬을 때랑 지금이랑은 틀리지. 왜? 아, 그래? 아니, 그런 걸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거 아니야. 그걸 내가 알고 있을 거 아, 그래? 그런 거 사실상 뭐 관심도 없잖아. 아니, 뭐 내가 딱히 관심 없... 솔직히 관심도 없잖아, 맞지? 알아서 하는 거니까 내가 크게 신경은 안 쓰는데 그래도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이렇게 돼서 돈더 넣었다 뭐이 정도는 얘기해 줄수 있는 거 아닌가 해서. 그렇지. 그리고 그러네. 근데 이야기는 안 해요. 지금. 아니 근데 이제 그 아내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. 아니 그 저기 남편이 살림살이를 산다는 거야. 근데 그런 거에서 이제 보통의 아내분들은 아이고 서운하지 않아 이런데 어떤 아내분들은 아 우리 남편이 꼼꼼하게 잘하니까
나는 그냥 내가 생활비 타서 쓰는 게 속 편해 이런 분들도 많아. 나 머리 안 아파.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저 남자분이 뭐 이런 지금 상황이라면 제대로 얘기하는 게 맞지만 그간에 얘기를 안 했던 게. 그건 너무 이해가 돼. 뭐 아내가 그렇게 크게 그런 쪽에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긴 있어요. 당연하지. 나 서로 알아요, 다? 저는 다. 예. 아 진짜. 예. 몰라 각출? 각출 각출. 누나는 각출 아예. 아니 나도 몰라요. 근데 저도 몰랐는데 이제 이혼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나서 아, 그치, 그치. 알아봤죠. 그렇게 알아보게 돼요. 이제 다 알아요. 저는 관리를 다 안 해가기 때문에. 아 진짜 나는 그런 거 못해. 난 진짜 나한테 맡기면 너무 싫고.